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보시면은, 야, 이제 드디어 때가 됐나요? 케이지 모빌리티.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에스모티브 최작가입니다. 먼저 인사부터 드리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많이 좀 눌러주십시오. 구독자 대비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는 이유는 제가 그동안 얘기를 안 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좀 부탁 좀 많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내용은요, 케이지 모빌리티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와서 확인하고 있는데, 액티언 공개했잖아요. 액티언 추가 정보도 영상 제공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니, 홈페이지에 돈을 좀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지프, 포드, 그리고 BMW, 메르세데스 벤츠, 뭐 이런 데서, 그리고 현대, 기아 예전부터 했었거든요. 게임 시뮬레이션처럼 말이죠, 이렇게. 이런 시뮬레이션이 이게 사실은 억대예요, 여러분. 비싼데. 이제 좀 돈을 좀 벌고 있나 봅니다. 바로 요 토레스 덕분에 말이죠. 그래서 토레스부터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시작을 해서 지금 굉장히 재밌습니다. 마치 제가 게임하는 것처럼 좌우, 좌우, 상하는, 되네. 이렇게 되는데, 야, 요거를 이제 구독을 시켜놔서 반가운 마음에 방송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20인치 장착되어 있는 친구부터, 토레스 풀옵션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고, 오늘 이 영상은요, 토레스에 대한 추가 정보를 좀 드리려고, 더불어서 한번 영상을 시작을 해봤습니다.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이런 게안 됐었거든요. 근데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스크롤 돌리면 뭐 캐스퍼 같은 경우는 쫙쫙 들어가서 추가 정보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더 이상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뭐, 디테일을 최대한 살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러기지 보드 요 판을 밑에 양옆에 수납이 좀 깊거든요. 그것까지 살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수치와 치수를 정확히 재면서 도면화 시켰다는 거죠. 3D Max, 3D 뭐 마야 같은 걸로 말이죠. 그리고 그거는 좀 빠르더라고요. 자동 그 닫힘 버튼이 빠졌고 실내 등요 풀옵션 요거는 또 거기까지 또안 그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도 예전에 그 백석대학교에서 제가 제자분들도 지금 있어요. 우리 승아이도 있고 3D 캐릭터 애니메이션 제가 이제 3D 작업 이런 거 하는 거를 좀 지도했었는데 그때 좀 생각이 나는 범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또잘 그렸어요. 블라인드까지 표현했더라고요. 일단은 토레스 같은 경우는 가성비가 좋고 요번에 액티언이 나와서 인기가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되시는데 사실 그 친구보다는 얘가 500만 원 저렴하고 그 친구보다는 여러 가지 가성비가 좋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아마 액티언에 대한 범위가 비싸다고 생각되신 분들은 토레스로 많이 가실 것 같고요. 이 친구의 주행감 탁월합니다. 많이 좋습니다. 현대기아만 계속 쭉 타신 분들은 토레스 솔직히 냉정하게 말하면 이제 까기 바쁘죠. 근데 타보신 분들은 극찬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아, 참, 오늘 제가 BMW, 용산이죠? 용산에 우리 그 김주임님하고, 김민경 주임님하고 방송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그 내용 올라가니까 우리 김PD님이 촬영 된 데이터를 편집 다 되면 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뭐 제가 이제 다양한 차를 만나려고 하다 보니까 전문가를 초빙하는 과정에서 우리 김민경 주임님께서 여성분이세요. 되게 미녀시고 젊어요. 20대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식을 겸사겸사 드립니다. 자, 어쨌든 그렇고, 우리 저희 김주임님 아버님도 시청자시라고 그래갖고 반갑습니다. 제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토레스 정보 제공하고 있고요. 자, 여기 한번 눌러볼게요. 차량의 색상을 물칠 것 같았네요. 한번 바꿔보면요. 얘가 일단 이렇게, 이게 컬러 이름이 아이언 메탈 컬러. 요거 도로상에서 많이 안 보이긴 하는데, 간간이 이제 간혹 좀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이언 메탈. 그리고 얘는 플래티넘 그레이. 오히려 요 컬러를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판매된 어떤 통계치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이 아이언 메탈 구입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는 화이트랑 블랙을 가장 많이 구입하신다는 거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포레스트 그린도 간간이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포레스트 그린은 액티언 이번에 나온 차량 2세대에도 적용된 차량이긴 합니다. 어때요? 잘 어울리고 좀 멋있지 않습니까? 멀리서 봤을 때 모습, 가까이서 봤을 때 모습. 그렇습니다. 참이 친구 이렇게 하이웨이 그거는 도시 야경. 잠깐만. 조금 느리다. 왜안 바뀌죠? 다시 눌러볼까? 바뀌어라. 지금 제 마우스 소리 들리시죠? 아, 이거 버그 있네. 이거 오늘 적용된 건데
약간 버그 있습니다. 우리 KG 모빌리티 담당자분께서는 좀 확인하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휠은요, 20인치 다이아몬드 커팅 휠인데, 이게 가장 그 메인 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가 이제 18인치가 있습니다. 20인치 다음에 18인치입니다. 19인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이즈별로 좀 느낌이 확연한 크기 차이가 좀 있고요. 17인치는 또 이런 느낌입니다. 요거 엔트리. 근데 이 느낌이 솔직히 나쁘진 않은데 압도적인 20인치 힐 느낌이 좀 강하긴 합니다. 좀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은 내장재 컬러를 좀 멀리서 조금 확대해도 이게 제한적이더라고요. 와, 배경 이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제서 바뀌었습니다. 이만큼 느립니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접속해서 문제가 아니라 사실 서버의 어떤 범위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한번 맨날 칭찬만 할 수는 없죠. 우리가 좀 이렇게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런 범위에 따라서 이제 더 잘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또 확인할 수 있고 내장 컬러 보시면요. 지금 브라운 인테리어. 방금 보셨던 게 이제 블랙 인테리어가 되겠습니다. 자, 브라운 인테리어. 그리고 카키 인테리어. 여러분 혹시 이 마우스 클릭되는 소리가 신경 쓰이고 그러시면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제가 이 마우스 소리 안 나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해갖고 아니 좀 그런 게 있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요. 라이트 그레이 인테리어 이렇게 또 들어갑니다. 그레이 컬러도 제법 많이 구매들 하시더라고요. 카키는 지금 이 외장 컬러랑 잘 어울리죠. 이 정도면 완전 밀리터리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액세서리가 좀 추가적으로 좀볼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 사이드 스텝. 어때요? 있는 게 나은가요? 뺀 거, 넣은 거. 있는 게 낫네. 그리고 스토리지 박스. 요거 디펜더 잘 따라한 것 같은데, 디펜더는 밑에서 위로 열리거든요. 얘는 위에서 아래로 열립니다. 그래서 빗물 다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게 어디야? 그죠? 있는 거, 없는 거. 반대쪽은 또안 되는구나. 이렇게. 한쪽만 적용해놨구나. 이게 양쪽 다 장착 가능한가? 요거는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사각지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름 있어도 있으면 좋은 아이템 뭐그 정도. 이게 왜 필요하냐고 생각되시는데 여러분 그 접이식 우산 같은 거 빗물 뚝뚝 떨어지는 거 여기서 쏙 넣어버리십시오. 깔끔합니다. 그다음에 루프 플랫 캐리어. 요거 제법 좀 달고 다니시더라고요 좀. 아무래도 캠핑 시즌이고 여름에 휴가철 때좀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범위인데 여기다 막 올려놓고 이제 쓰시면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이 영상은 무편집으로 올릴 테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다음에 루프 크로스바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케이지 모빌리티 정품입니다. 정품 요 크로스바가 올라가니까 가로바라고 하죠 명칭을. 근데 케이지 모빌리티에서는 루프 크로스바라는 명칭을 사용을 합니다. 자. 다시 그렇고요. 이제 앰비언트를 한번 보러 가실게요. 앰비언트는 쇼쇼쇼. 이렇게 지금 제가 야간에 녹화하고 있는데 텐션이 지금은 높아요. 잠시 후에 이제 제가 오늘 업무 마치고 취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앰비언트를 끄고 켜고 미세합니다. 그죠? 여기 보이나? 아, 뭐 액티어는 다 들어갑니다. 도어 트림까지. 그래서 아무래도 옵션적인 측면은 액티엔이 좀 비쌀 수밖에 없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 지금 보시면 헤드라이트 끄고 켜고 안개등까지 다 들어옵니다. 이렇게 어디서 지금 쌍라이트 키고 그죠? 버르장머리 없이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느낌입니다. 뒤에 보시면 또 돌려볼게요. 브레이크 등까지 들어온 겁니다. 방향지시 등은 안 들어오나? 아, 요건가 보다. 이렇게 비상등 그죠? 비상등이 이게 뒤쪽은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제가 항상 테스트해 보니까 등급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토레스 같은 경우는 전구더라고요. 그리고 앞에는 LED. 여러분 지금 제가 순간 갑자기 생각나는데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 LED인데 제가 전구라고 얘기했으면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 유저분들께서는 예민한 범위니까 말이죠. 그죠? 그리고 수출형은 이렇게 쌍용이라고 써 있습니다. 국내는 KGM이라고 써 있고요. 트렁크 열림 버튼 이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도어 닫고 도어 열고 그건가? 아 모두 다 열고 이렇게 이렇게 도어 다 열고 닫고 한 번에 되는 기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근데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BMW 7 시리즈는 있습니다. i7 같은 경우 막 있고 그러거든요. i7 아니더라도 740i 막 있고 그러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어쨌든 토레스는 정말 잘 만든 차량이에요. 제가 봐도 가성비 기가 막히고요. 솔직히 이만한 차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 대비 이런 걸 한번 잘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사업자 비용 처리도 할겸 하나 구입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어우, 실내로 들어갔습니다. 이것만 보고 끝낼게요, 여러분. 일단 가격 정보는 뭐 다음 시간에 추후 제공하도록 하겠고, 제가 매장에서 보는 모습도 있겠지만, 이렇게 시뮬레이션 보면서 영상 제공하니까 좀 재밌더라고요. 이건 뭐지? 시트? 앞좌석. 아, 뒷좌석도 가는구나. 요렇게. 어우, 이 퀄리티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지금 보면은. 요런 주름 보이시죠? 이게 뭐, 줌이나 아웃은 안 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 손잡이는 좀 있었으면 하는 희망을 좀 가져보게 되겠고요. 실내등도 요거 LED고 좋습니다. 그리고 블라인드 잘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돌려보면은 뒷좌석 공간이 제법 넓습니다. 그래서 무릎 공간, 뭐, 풋 공간, 그리고 머리 공간도 여유 있게 좀 사용할 수 있는 2열 확보되어 있고요. 4인 이상, 5인 가족이 타도 정말 편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거 구형이네. 이전 모델이네. 기기판하고 요 파노라마 더뉴 토레스가 아니었군요. 그 얘기는 이거를 개발하다가 신형이 나와 버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여기서 좀 이렇게 재밌게 유추해 볼 수가 있는 범위가 되겠고, 다시 앞좌석으로 가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그죠? 순간 신형인 줄 알았더니 요 터치도 괜찮았었는데 인식이 좀덜 된다는 일부 소비자분들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 개선됐고, 어쨌든 지금 기아 노브 같은 경우는 여기는 여러분 크리스탈이 이번에 액티엔 적용됐잖아요. 크리스탈 아닌 걸로 토글 스위치가 더뉴 토레스가 나왔습니다. 자, 그거 좀 참고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가 영상 제공했고요. 이렇게 토레스 더뉴 토레스가 아니었습니다. 실내가 그죠? 이 영상 제공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좋은 차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제가 다양한 정보 제공하도록 하겠고요. 또 추가 정보 있으면 바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